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6일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 코스닥이 4.18%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거래대금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개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수급이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그 수급이 갔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방송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벌다가 한번 폭락이 왔을 때 비중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크면 뭘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잃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국내에서 수익냈던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오늘 날아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그러니까 두달 동안 번거 하루면 날리는 겁니다. 보통 이래요, 주식이. 근데 그런 변동성을 못 견디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변동성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까불지 않아요. 막 쫓아가거나, 막 제가 그렇게 에코프로비엠이나 막 이런 것들 많이 올라도, 제가 이제 ETF로 투자하세요, 뭐 직접적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겁납니다, 저는 안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왜냐면 시장은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 그냥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무조건 신용을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죠? 이게 장이 좋아서 쓰기도 하고, 이걸 복구하려고 쓰기도 하고,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을 쓰는데, 이런 부분은 무조건 다 실패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간 보여주려고 매매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농심이나 이런 것들, 자재구리한 것들 싹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가기로 했던 것들만 위주로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정말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한두 종목 정도만 내비두고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장 한번 특이한 점 같이 보실게요. 오늘 제가 왜 시장을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죠. 거의 뭐 지금 2차전지 대장주입니다. 오늘만 변동성이 33% 정도가 나왔어요. 위아래로 흔들린 게 33%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없으면 이 꼭대기에 사신 분은 마이너스 33%가 계좌에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하루 만에. 대단하죠? 상한가 하한가가 30%인데 하루에 33%의 변동성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기관 쪽이고, 여기가 외국인, 여기가 개인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꼭지에서 거래량을 틔우면서 수급이 빠질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기관 팔고, 외국인 팔고, 개인이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이 팔고, 기관도 조금 팔긴 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아직 5일선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차트가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폭락이다, 여기다 꼭지 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직. 수급도 예전하고 현상이 좀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쇼커버 때문에 매수를 찍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여기 위에서 공매도 친것 때문에 매도를 찍힐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들은 오늘 차익실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장을 한번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수급이 어떻게 된 건지, 진짜가 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나 몇주 정도 지켜보시면, 아, 이때 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게 대략 추측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몇 개를 더 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인이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그죠? 근데 얘도 지금 아직 차트상으로는 5일선 위에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죠? 얘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장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를 그렇게 볼 정도로 차트라든가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급의 주체,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희한한 건.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고 있는데, 뭐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 아예 접근을 안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계셨던 곳 금양, 오늘 많이 흔들렸죠? 자, 오늘 보면 금양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관이 또 여기 샀습니다. 다른 두곳 아까 보였던 두 곳은 기관이 팔았죠. 근데 여긴 또 기관이 샀어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또 샀습니다. 희한하죠? 웃긴 건 여기 세 개가 다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죠? 물론 이제 원재료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급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승리할지 기관이 승리할지 그런 싸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앞으로 이거를 이제 방송용 관종에 모아놓은 건데 이걸 두고서 한번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특이한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후반에 끌어올렸어요. 그죠? 꼬리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왜 얘네들이 그 배터리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쪽에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이동했다고 제가 느끼는지 뭐냐면, 저는 이런 건 이제 한 번씩 심심하면 봐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에코프로 BM. 자, 분봉을 볼게요. 오늘 여기 보시면 분봉 3분봉입니다. 3분봉. 요 3분봉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가 변곡점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간을 볼게요. 여기 시간대를 여기서 딱 보면 여기가 7월 26일 13시 1시 1시 정각 부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삼성전자도 볼게요. 삼성전자의 1시 정각 부근은 어딜까요? 1시 정각 부근은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쯤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변곡점은 여기예요. 어때요? 아까하고 정반대죠. 아까는 에코프로비엠은 여기가 꼭지였는데 삼성전자는 여기가 바닥이죠.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여기서부터 수소받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뭐예요? 아, 배터리 파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를 팔고 삼성전자를 산 주체는 누굴까요? 예, 기관입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했잖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근데 그 기관들이 에코프로비엠을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금양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 보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밸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수가 달린 거 대비해서 못 갔잖아요, 많이.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폭락해서 시장을 좀 궁금해서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분들한테 배터리 관련주 접근하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겁나서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웃긴 건 차트나 수급적으로 보면 예전하고 좀 다르고 아직 죽은 것 같지도 않다. 일단은 왜 더 갈 것 같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쪽보다는 아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한 것을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저는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눈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조금 낙폭이 좀 커서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전체 비중을 가지고 확 다 시장을 버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체 비중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대로 막 내일, 모레, 글피까지 두드려 맞으시면 여러분들 또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그죠? 아이씨, 팔 주식 안 해. 주식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주식은 도박이야, 이러면서. 주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지. 아셨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수급이 더 빠진다,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저도 비중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벌어놓은 게 한 3,200에서 3,500만 원 정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까먹는 중이니까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막 그 뒤늦게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전기차 들어갔던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그죠? 참고 참다가 그냥 내가 탁 사니까 거기가 꼭지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든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 꼭지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어쨌든 또 전기차 업황이 다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버텨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신용이거나 아니면 단기성 자금이신 분들은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게끔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무조건 흔들어서 털어먹으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잔잔잔잔하게 수익나게 두질 않아요. 아셨죠?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시장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